네이버 그 연예계 뉴스 보고 있는데 사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비혼모? 비혼모에 대해서? 제니라는 이 친구. 아들 젠을 키우는 일상을 공개를 했는데 아빠는 꽃중년. 그러니까 사유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됐냐? 그 서양인의 정자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착상을 시켜갖고 이렇게 나오게 된 자기 몸으로 낳았지만 아빠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미혼모인 거지. 미혼모, 비혼모, 비혼모. 그래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면 어떻게 하느냐, 점점 커가면서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 정자를 기증받아서 자발적인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했다. 정말 이 결정은 나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이별을 하게 했는데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길지 않다. 남자랑 다르니까 지금 아이를 안 가지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사유리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들 유치원 등원을 하고 훈육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했다. 육아는 체력이다. 아빠가 없으니까 강하게 놀아줄 수 없다는 것이 콤플렉스인 것 같은데 체력과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는 건데 이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줄 수 있느냐인 거지. 나중에 뭐 입양된 애들이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결국은 이제 나이를 먹고 자기의 친모를 찾아서 막 떠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 진짜 부모를 찾아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궁금하니까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거든. 그림책을 통해서 아빠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줬대. 돌려서 말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싱글맘 친구가 있는데 그림책에 아빠가 꼭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빠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젠한테 처음부터 했다고. 언젠간 알 것 같아서 그냥 돌려 말하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상처받을까봐. 젠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담담하게 그냥 없이 태어났어.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밝혔다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이걸 굉장히 좀 기괴하게 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생판 얼굴도 모르는 서양인의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그걸로 임신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아들 자식이 과연 결핍 없이 클 수 있겠는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나은 뭔가 그게 나오겠느냐, 내 바람과 현실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냥 뭐 아니 능력 되면은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아빠가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다, 요즘 가정폭력도 많고 뭐 아빠가 제대로 된 아빠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부부 싸움 같은 건 없어서 좋지 않겠느냐,
뭐 장단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아빠에 대한 결핍을 메꾸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 좀 특출난 케이스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아빠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일반화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빠와 엄마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 법칙이지. 예. 특히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있고. 저 애가 나였다고 생각해봐. 과연 몇 명이나 원할까? 그뭐 내가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오지랖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폭력일 수도 있는 거지. 쉽게 쉽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말은 좀 조심히 하고. 10년 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코트 좋아했다. 저 새끼 내보내. 10년 후에 들어와. 보낼까 말까 이 고민하고 있는 개놈의 거야. 새끼야. 꺼져. 또 10년 왜, 뒤에 오세요. 10년 뒤에 와? 결국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조차 세뇌 아닐까? 그 말도 맞지. 저게 연예계란에 좀 높은 랭킹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들 생각을 하는지. 그 남자로 따지면 이제 대리모가 있어야 되는 거. 대리모 아닐까? 대리모? 러시아 여자 대리모? 유전자적인 그좀 우월한 서양인의 그저 외모 특성을 갖게 되겠네. 정부에서 뭐 씨발 애 맡겨 놓은 것 마냥 자꾸 애 낳으라고 지랄 병들여 대고 무슨 결혼 맡겨 놓은 것 마냥 젊은 세대들한테 자꾸 그렇게 막 요구하는데. 종교 중에 그 어디더라? 어디 그 무슨 뭔좀 유명한 종교인데 거기는 신랑 신부 그 거기에서 그냥 아예 맺어버리더만. 통일교인가 뭐 거기는 그큰 체육관 같은 데서 장충 체육관 같은 데서 실내 체육관에서 행사를 해버리더만. 부부 매칭. 부부 매칭 시켜갖고 결혼시켜버리더만. 내보내. 가고 싶나 보네. 저런 새끼들 내보내. 저런 음흉한 새끼들 내보내. 그렇게 강제성 있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출산율 0.6. 저 새끼도 내보내. 3시간 20분째 지금 강퇴당한 사람들 그 카운팅하고 있는 새끼 내보내. 도움 1도 안 되는. 저렇게 계속 내보내다 보면은 시청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런 한 줌, 아니 한 꼬집, 아니 한 알갱이들은 제 방송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알갱이들은, 저 입자들은, 예, 내보내도 됩니다. 아, 한 픽셀. 아이, 뭘 말조심을 해. 그냥 기본만 해, 기본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비가 오면 일요일 날 여행 방송을 갈 거예요. 1박 하고 올 거고요. 랄프랑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랄프가 뒤에 타는 게 아니라 랄프가 먼저 숙소로 가 있는 거지. 차 타고. 그래서 난 바이크 타고 움직이고 랄프는 차 타고 움직이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멀리 안 가고. 아까 전마도 좀 방송이래. 아, 전마도 좀 바이크 저 면허를 좀 땄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랄프는 슈퍼커브 정도는 탈 수 있겠다네. 올포인 정도는 탈 수 있죠. 요런 거 두 개 딱 타가지고 얘 아무리 땡겨도 10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슈퍼커브 최고속도. 오, 118까지는 가네. 118까지는 가네. 잘 나가네. 저런 거 타고 이제 저 야방 하면은 좀 재밌긴 하겠네.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저거 해줄 걸? 그 렌트 해줄 걸?
근데 진짜 최고 속도 가면은 좀 핸들 개같이 털리겠지. 그게 무서운 거지 나는. 내가 타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200까지는 무리 없이 땡겨지는 애들. 그리고 이제 진짜 개빡세게 땡기면 270까지 나가는 거지. 채팅이 안 올라가는 걸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예. 다들 듣고 있어요. 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뭔가 다른 걸 하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전부 채팅 한번 올려보실까요? 예. 잠깐만 그냥 이응 정도 치고 다시 들어가 주세요. 다시 청취 모드로 가십시오. 예. 다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고, 이제 채팅을 굳이 하지 않는 거지. 예. 약간 라디오 식으로. 들어가세요, 다들 이제. 저 근데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말 없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 뭐 반대로 됐어, 원래. 뭔가 이제 그냥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아주 솔방의 형태를 가지고 가는 그런 방송 같은 경우는 채팅창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미동도 없는 채팅창을 보면서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심지어 그런 류의 어떤 그 고민도 많이 상담을 해줘봤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난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채팅이 안 올라가는 게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안 올라가, 그러니까 채팅이 안 쳐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내할 말을 계속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거의 듣는 방송이 되는 거고. 일부만 채팅을 치는 느낌이라 오히려 좋다. 우리는 좀 필요한 말만 하자. 스몰 토킹조차도 귀찮아. 쓸데없는 이야기들 정말 싫어하고, 현실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고. 영. 영도. 입은 닫고 지갑을 열겠습니다. 우리 김쌈 채무원 100개 고맙다. 아이고. 야, 그 저기
광고 나오던데? 김채원? 맥주 광고였나? 어, 아, 진빔 광고, 그래, 그래. 거기 나오더라. 아, 예능 보는데, TV로 예능 보는데, 진빔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 잘 봤어. 아이고 우리 클렘리님 고맙습니다. 아하 우리 클렘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 영도가 어제도 안 나오고 예 영도가 거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만개를 받았죠. 오히려 개꿀이었다. 예 영도 우리 클렘리님이 주신 영도를 한번 쓱 볼까요? 영도의 오늘 첫 영도야. 신기하네. 딱 뭔가 한꺼풀 뭔가 씌워놓은 듯한 저 느낌이 뭐 톤이 좋지도 않고 난 그냥 내 취향은 아니네. 어, 확실히 나는 운이 좋았지. 어, 알맹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 나는 운이 좋았지. 이런 알맹이가 좀 있어야 돼. 아니, 백예린이랑은 좀 달라. 백예린은 가성에 가깝지. 근데 이제, 호흡을 갖다가 약간 걸어가지고, 나는 운이 좋았지. 이런 느낌은 별로라는 거야, 나는. 어, 약간 이소은 옛날에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이소은이 누구임 저 새끼 내보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어. 검색을 해, 이 새끼야. 검색을 해보고 들어봐, 이 새끼야. 검색을 하고도 모르겠으면 그때 물어보세요. 내가 친절하게 알려줘? 아니? 네 손으로 검색해. 나는 운이 좋았지. 노래는 좋은데. 아니 지금 20대가 60대 경비원한테 저짓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리소 직원들한테도 무조건 고함치고 나와라 뭐 반발하고 고함치고 이랬죠. 근데 이제 관리소 관리인분들한테도 60대인데도 이제 똑같이 행동을 하고 더 심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관리소 직원이 두 명이 내려왔는데 이제 둘이 관리인하고 이 입주민이 경비원하고 입주민이 싸우고 있으니까 떨어뜨렸어요.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20대 입주민이 다시 오더니 밤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께서 너무 좀 화가 나잖아요. 예. 내 아내보다 네가 어리고 내가 부모님 또래인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입주민이 우리 아빠 아니잖아 이러고 또 얘기가 뭐 더 싸움으로 갔어요. 이렇게 언쟁이 오가다가 또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입주민이 경비원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쇠로 된 배수로의 머리를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습니다. 자, 저게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저게? 죽일 생각은 없었겠지. 어. 그러니까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저런 상황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라고 봐야지.
와,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클렘리님? 언제 거예요? 10일 전이고. 10일 전, 와. 과실치사가 맞죠. 근데 보니까는 멱살잡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뿌리치려고 하다가 한쪽 팔 잡고 멱살 잡고 넘어뜨려가지고 저렇게 된것 같은데? 징역 1년? 그러니까 저기 가족들이랑 저 합의를 했나 보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1년? 근데 그 죽이려고 저렇게 한건 아니었을 거야. 제압하려고, 멱살을 잡으니까 제압하려고, 내 몸에 손을 대니까 제압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했겠지. 예. 죽이려는 악의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게, 사람이 죽었다니까 참안 좋게 되려면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것처럼 하필이면 배수로 위에 있는 철판에 머리를 부닥쳐가지고. 옥수수가 미치면 뭔줄 알아? 왜 뭔데? 먼 콘? 먼 콘? 저 콘돔이라고 하면 바로 보낼게요. 돔? 콘돔? 돌았다고 해서 콘돔이면 바로 보낼게요. 아니 그냥 나가서 그냥 보낼게요. 콘돔. 랄프야. 나는 강퇴하란 얘기 안 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하냐? 강퇴하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오케이, 바로 부르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강퇴하라는 지시가 없었는데 지가 그냥 해버리네. 전고점 갱신이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 나연 상위 호환인데?
여기서 딱 멈추게 되네. 다르다. 와. 야, 이거는 진짜 레전드다. 야. 야, 거의 대등하다. 원래는 장원영이 가장 최고점인 줄 알았는데 대등한 것 같아. 장카대전은 여전히 비등비등하다. 개 이쁘네 진짜. 딱 말할게. 현 시점 카리나가 더 위야. 현 시점 장원영은 밑으로 가고 카리나가 더 위야. 작사 작곡까지 했다니까 미쳤네. 노래도 좋네 심지어. 장원영이 뭐 여자 차은우 같은 느낌 아니야? 그냥 아무리 그래도 아이돌이라면은 이쁜 걸로 유명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적인 걸로도 좀 아티스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장원영이 노래를 잘하나? 여자 차은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차은우도 노래는 꽤나 해. 성시경아 씨 유튜브 나와가지고 너의 모든 순간 부르는 거 들어보면은. 그냥 장원영은 뭔가 스타 같은 느낌이라면 아이돌력, 이거는 이제 이걸 육각형으로 본다면 카리나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장원영 키? 내가 더 커. 물론 비율은 장원영이 훨씬 더 좋겠지. 오늘부로 카리나가 더 우세인 것 같다. 카리나 솔로곡 멜론 차트 1위 찍었으면은 이거는 장원영은 이거 못 해낼 것 같은데? 솔로 1위 지리지 않냐? 야, 이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아니 작사만 했어요. 가사만. 단독 작사? 네. 아 작곡은 아니고. 네, 작사만. 작사만. 약간 아쉽네. 아니 근데 뭐 작곡도 작곡이 노래 한 7을 차지한다면 작사는 한 3에서 3.5 정도 되는 거니까. 지리는구만.
한강 작가. 드디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쳤다. 상반기 신작 목표, 철통보안 속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포니정 혁신상은 뭐야? DHC 그룹의 지주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 타워 1층에 포니정 홀의 행사 시작 전에 도착했다. 나는 일상이 사람들이 너무 관심 많이 가져줘서 부담스럽다는 거네. 내 일상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야, 나는 글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 올 봄부터 써온 소설 한 편을 완성해보려고 애써보고 있다. 바라건대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설을 완성하는 시점은 스스로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기에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일상의 삶을 침착하게 보살피는 균형을 잡아보고 싶다. 작가는 참 다르다. 말하는 게 정말 달라. 여기 기자들 모인 거 봐. 와, 졸라 멋있다. 유퀴즈에는 안 나가지 않을까? 아무리 유재석이라지만 딱 보니까는 그냥 여기도 그냥 딱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야. 포니정 재단 설립자인 정몽규 이사장. 혁신상 시상식 참석은 8-90명. 철통 보안을 유지했다. 포니정 혁신상이란 게 뭐냐면 2005년에 작고한 정세영 명예회장의 유지를 잇고 그의 혁신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 아,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정명회장이 인생을 바쳐 일군 현대자동차의 역사와 함께한 이름이 바로 포니라는 자동차. 그래서 포니정. 정명회장의 애칭 포니정. 완전히 그냥 그 기업행사네. 기업행사. 제1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는 방기문, 그 다음에 선한표 전 카이스트 총장. 문화예술체육계에는 2010년에 차인표 신혜라 부부, 2014년에는 김연아, 그리고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그리고 2016년 조성진 피아니스트, 2019년엔 장유정 뮤지컬 영화감독, 그리고 2020년에는 방시혁 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방시혁이 여기 왜 있어? 황동혁 오징어게임 감독. 2022년. 이게 약간 우리나라판 좀 그런 적이네. 두유노 클럽 같은 느낌이네. 그지? 뭔가 문화예술체육계에서 혁혁한 공신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포니정 상이라는 거네. 기업이 상주는
기업이 상 주는 혼의정 행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자들에게 주는 상 그것은 혼의정 상이다. 혼의정 상. 인방인이 저거를 타는 날이 올까? 인방인이 굳이 저 포니정상 정도의 리스트에 들어가려면은 문화예술인데 문화예술에서 혁혁한 공신이나 성취를 이뤄내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자랑스러운 인물로 거듭나려면 그치 미스터비스트 정도 되면은 줄 수 있겠지. 미스터비스트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 소비되는 이 유튜버들이나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들 향유하는 이 세대들이 10대에서 30대 정도야. 전 연령의 폭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해. 심지어 유재석도 저거 못 받았어. 근데 인방이니? 힘들지. 근데 저렇게 기업에서 주는 상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게 왜 이런 기업 행사에 나오셨지? 자기 마음이지 뭐 자기가 하겠다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조차도 불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노벨상인데 노벨문학상인데 노벨문학상은 그냥 전 세계 고트야 고트상이야 인류의 고점을 그 진짜 인류 그 인생 최대 업적 그게 바로 노벨상이다. 여지껏 문학상 단 한 명도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었지만 예, 우리나라만 없었다. 문과 최대 업적 맞지? 뭘 그 정도 의미야 씨바라. 롤하면서 페이커가 뭐 e스포츠에서 뭐 어디 아시안게임이니 뭔 이런 데에서 진짜 정식 종목 채택될 때는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막 뛰면서 페이커의 업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저 숭배합니다 페이커 이지랄하면서 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되면은 그 정도인가? 이게 딱 그냥 이 요즘 애새끼들 수준이야 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하도 빨아주니까 평소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빨아주냐 그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이거는 사실상 진짜 노벨상은 있잖아
우리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받은 거? 그니까 음악으로 음악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은 뭐야? 그래미야. 전 세계 음악인들의 어떤 한 해를 장식한 최고의 상을 주는 게 바로 그래미고, 음악적으로.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아카데미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다 아우르고 전 인류의 어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치? 비교가 안 되는 상이야. 그상 자체가. 권위가 더 높이 이를 곳이 없는 게 바로 노벨상이지. 한강의 백퍼 누군지도 몰라. 나도 이번에 알게 됐어. 이번에 알게 됐는데 참 축하하고 좋아할 일 아니야? 기존에 한강 작가가 뭐 노벨상을 받기 이전에 어떤 활동할 때 관심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한강이 이뤄낸 이 업적에 축하 한마디도 건넬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한강 이 작가가 기업 행사에 저렇게 나가고 다른 공식 석상에서는 얼굴 안 비추고 한것 자체가 약간 고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불식시키는 권위라니까. 그 정도의 권위야. 그 정도의 권세와. 품이라고 봐야지. 그 정도의 지위라고 봐야지. 돈으로서 돈으로 못 해내는 거고, 그냥 순수 그냥 그 문학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대단한 거지. 건국 이래 이런 그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문학계에서. 랄프야, 벌레들 좀 쳐내라. 잘했어. 일본을 왜 이렇게 잘 받았냐고? 뭐, 더 뛰어나니까? 더 경쟁력이 있고, 더 우월하니까? 더 위에 있으니까?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아, 살짝 배고프네. 살짝. 해본 적이 없어. 보통 다 미연씨를 좋다고 난리가 나니까. 줄을 서니까. 줄이 세긴 해.
한강라면 먹방 기억어. 아니야, 근데 이걸 참는 게 좋아. 자기 전까지 그냥 안 먹으려고. 몸무게 118kg 찍고 나니까는 느껴지는 거야. 근데 쿠스노미님 구독 60자료와 감사합니다. 차라리 지금 조금이라도 먹는 게 나을걸요? No. 제가 하는 그냥 안 먹어, 안 먹을래. 방송 끝나고 나서 아니야. 못 참아서 폭식을 한 다음에 그대로 잠들거든요. 아. 자기 전에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지금 드세요 그냥. 아니야. 안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고 주무세요. 안 먹어. 이게 맞아요. 안 먹어. 예, 자기 전에 먹어.